예로부터 제주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렸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린 돌을 날라다가 마을과 집을 이어주는 올레땀, 밭땀, 집의 축땀, 그리고 산담 등을 쌓아 삶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마주하는 정겨웠던 돌담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아쉬운 풍경이 되고 말았는데요. 난개발에 의해 사라지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는 돌담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무너진 돌담들을 찾아 나서는 돌빛나 돌담 보존회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할 이유가 없죠. 여기도 실은 주변은 다 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길가에 있는 이제 양쪽으로 다 밭이 있는데 그런 밭담 관리가 안 되고 아까 이제 무너진 거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의 돌담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솎아주고 가는 길을 내어주는 바람의 길이라 부릅니다. 울퉁불퉁 구멍숭숭한 돌담은 대충 쌓아놓은 듯 보여도 거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함과 멋이 있습니다. 이런 제주의 돌담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돌담 학교를 세운 미술학도가 있습니다. 바로 석공 조한진 씨입니다.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제주 시내의 한 주택가. 오늘의 주인공인 석공 조한진 씨가 동료들과 의뢰받은 주택에 돌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 방식의 제주 돌담 쌓기 명맥을 잇고 있는 젊은 석공들인데요. 제법 무거워 보이는 돌들을 한 줄로 능숙하게 쌓아 올립니다. 행여라도 쓰러질까 요리조리 돌려가며 모양을 맞춰보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요령과 기술이 꽤 필요해 보입니다. 바닥을 파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바닥을 파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바닥을 안 파고 그냥 흙 위에 올리면 나중에 이 비가 오거나 하다 보면 점점 흙이 유실이 되게 되면 기초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겹담을 쌓을 때는 돌도 생긴 게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긴 게 있고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 양쪽 끝에 놓는 돌은 긴 돌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둥근 돌이나 뭐 작은 돌로 가운데를 채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을 놓게 되면 이 사이에 비게 되잖아요. 이런 사이를 잘 메꿔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돌과 돌 이런 밑에 이런 사이사이를 작은 돌로 촘촘히 메꿔줘야만이 이 담이 이 돌이 이제 나중에 이 위로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돌이 그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 돌들을 촘촘히 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환진 씨가 석공 일을 하게 된 건 15년 전 자신이 살 돌집을 직접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돌담 쌓는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이 본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너 명이 팀을 이루고 꼬박 3일에 걸쳐 작업한 끝에 드디어 돌담을 완성했습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 벽에 익숙한 아이들은 울퉁불퉁한 돌들을 쌓아 올린 돌담이 만약 신기한가 봅니다. 저쪽 앞면하고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여기는 밑에는 격담이고 위에는 이렇게 큰돌로 외담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하고 저쪽에는 높이는 1350인데 이 마지막 돌 네. 거기가 1200이거든요. 네. 이 곡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려고. 아.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도 그냥 수평으로 보이고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서 여기서 다시 수평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다시 한 또 1300 정도 올라갈 거예요. 아. 와. 그럼 또 등등 내리막이긴 한데 여기를 너무 낮춰버리면 또 사모님이 싫어할 것 같고. 네. 제대로 여기 좀 잡아서 가려고 여기는 한 뭐 1100이나 네. 1m 10이나 이렇게 네. 낮춰야 되는데 네. 또 낮은 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저쪽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유, 네, 뭐 감사합니다. 뭐. 1400이나 막 이렇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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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어떻게 돌담을 하실 생각 있어요? 예, 저희 이제 두 명이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있는 돌담들이 거의 뭐 천편일률적으로 저희 그 저 제주 돌담이 아니고 네. 육지성 돌담이라 가지고 뭔가 친근감이 좀 없어 보여 가지고 저희가 집 지을 때부터 원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외담을 쌓으려고 알아봤었어요. 근데 알아봤었는데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돌 보전회나 제주 돌담에 대한 가치가 그때도 많이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알아본 데가 블로그나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외집 분이 제주도에서 한 획을 긋고 계시더라고요.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한테 했는데 그분 말씀하시길 자기는 겹담만 할 뿐 돌담, 외담은 안 한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담은 무너진다. 한 줄로 쌓는 외담은 제주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터득해 대를 이어 전해진 제주의 전통적인 돌담 양식입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적절히 골라내서 서로 이가 맞도록 엇갈리게 쌓아야 하고 맞다 싶으면 세차게 내려 눌러주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 잘해줘서 촉촉해요. 그거보다는 예. 이제 원했던 담의 형태가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원했던 담. 이게 저희가 쌓고 싶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집주인분이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이 집은 저희 집 아니잖아요. 제가 살 집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이 돌을 봐야 되는데 우리 쌓기 쉽다고 우리가 뭐 쉬운 돌로 쌓아버리면 예,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 돌 쌓기 전에 어떤 돌 형태를 원하는지 그걸 이제 잘 조율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외담이냐 겹담이냐 높이는 몇으로 하는 게 좋을지 상의를 하고서 최대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집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집이 확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집이 색깔이나 뭐 이런 거나 예, 봐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성격이 예. 높아져. 예. 아, 성격이 높아져요? 예, 너무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 예, 느낌이 좋습니다. 난 예. 느낌이 약간 예, 빨간 벽돌에 예. 이제 돌하고도 어울리는 예,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들녘이나 마을, 해안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돌담길 풍경입니다. 제주의 돌담은 장소와 기능에 따라 집 주변의 돌담과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올레땅, 밭 사이 경계를 이루는 밭담, 그리고 무덤을 보호하는 산담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진 씨는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돌담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돌빛나 돌담 보존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죠. 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돌담 쌓는 일을 배우려는 석공부터 시인, 작곡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할 이유가 없죠. 여기도 실은 주변은 다 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길가에 있는 이제 양쪽으로 다 밭이 있는데 그런 밭담 관리가 안 되고 아까 이제 무너진 거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돌담 보존에는 돌담 쌓기 교육을 겸해 제주 곳곳에 무너진 돌담을 찾아 나섭니다. 자풀을 걷어내자 보물 같은 돌담들이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오랜 세월에 걸쳐 정성들여 만들어진 제주 고유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다들 안타깝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이 돌담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민초들이 살아가는 이런 길을 복원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어떤 선현들의 어떤 뭐야 이런 어떤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재미도 있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참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관리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 분들이. 그게 좀 되게 아쉽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상 하고 나면 정말 더 아름다운 제주가 되지 않나. 그런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좀 자부심도 느끼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돌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아 돌담이요? 돌담에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지금 외곽지에 살고 있거든요. 시내가 아니고 외곽지에 살고 있어서 그 저희 집도 울담도 있고 막 그런데 주변에 돌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다가 돌담 쌓는 그 교육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또 강사님하고 알게 돼서 또 이렇게 봉사를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환진 씨가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담 쌓기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돌빛나 예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접하고 돌담 쌓기를 배운 사람들의 뜻을 모아 돌빛나 돌담 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돌빛나 예술학교는 2015년도에 그 제주도 분들이 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이 제주도 돌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주도 돌담 문화의 뭐 특수성이라든지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가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201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여기 운영은 이제 보통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와서 저랑 같이 이제 돌담길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담 쌓기도 해보고 그런 뭐 돌로 되어 있는 불턱 체험이라든지 이런 돌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아온 고 김영갑 사진작가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갤러리 정원의 돌담들은 환진 씨가 쌓은 첫 작품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해온 환진 씨가 사진을 배우러 갤러리를 찾았을 때 그는 사진에서 오름과 어우러진 제주 돌담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여기가 제가 대학생 때 여기 김영갑 선생님 개인전 전시를 한번 봤어요.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그때 사진 그 대학교에서 사진 동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선생님 개인전 딱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뭐 이렇게 작가들 사진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 작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진짜 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를 찾아온 환진 씨에게 고 김영갑 선생은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당시 조경리를 하던 그에게 갤러리 마당에 돌담을 쌓아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 일당 받고 일한 첫 장소입니다. 여기가 저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전에 이제 직장이 생각하는 정원에서 돌담 쌓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그다음 이런 보조 돌담 나르고 이런 시멘트 비비고 이런 보조만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쌓아본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직접 쌓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근데 여기는 선생님께서 재촉한다든지 뭐 빨리 하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쌓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이제 실력이 좀 여기서 생겼다고 할까요? 돌담은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러 번 쌓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손에 감각이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연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 돌담 쌓을 때 기억? 아유, 나죠. 이거 돌. 그때 같이 트럭 가지고 실으러 갔었잖아요. 돌 가지러.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가면 이런 넓은 돌들 있으니까 가서 싣고 오라 그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싣고 오고 막 그래 그런 기억. 아, 기억나죠. 근데 이거 한 차 두 차 정도. 두 번 정도 실었다. 예, 두 차 정도 실어다가 위에 뚜껑 덮느라고 그때. 야, 벌써 그게 16년 전 일이네. 시간 진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완전 여기가 허우벌 돌도 없었고 나무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숲이 되고 뭐 아, 진짜 나무가 자란 거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석궁은 따로 직업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집 돌담이나 밭담 정도는 남자들이 스스로 쌓아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한진 씨의 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주변의 어른들이나 남이 하는 걸 보며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밭담과 산담을 쌓아 다녔다고 합니다. 최고 전성기는 1970년대. 제주의 초가들을 개량하면서 집집마다 돌집을 짓게 되자 본격적으로 석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이 힘들다며 한진 씨에게 돌담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돌담 쌓는 일도 하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뭐 가끔 집도 짓고 돌담 쌓는 일도 하고 뭐 산담 하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하시고 농사랑 그 돌일을 같이 하셨죠. 아유, 그런 이 돌이 가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걸 물려받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님 생각도 뭐 비슷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이게 가업이다. 이걸 뭐 자식이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할 일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비전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전에는 돌로 울타리도 쌓고 집도 짓고 했는데 이제는 울타리도 돌로 안 쌓고 집도 돌로 안 짓고 하니까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배워봐야 비전이 전혀 없으니까 다른 거 하라고 그러셨죠.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환진 씨는 졸업 후에 제주의 유명 분재식물원에서 조경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돌담 보조를 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돌담 쌓는 법과 돌 다듬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돌집을 짓게 됩니다. 튼튼하고 매력적인 집이 완성되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 그에게 돌 작업을 의뢰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환진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돌을 좋아하긴 했는데 돌을 쌓는 걸 직업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하고 둘이서 같이 제가 살 집을 짓고 나니까 그 집 보고 사람들이 돌담 쌓아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돌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됐죠. 그 돌이 좋았던 거는요,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때도 벽화 그리는 일을 좀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근데 주로 벽화를 그리는 곳이 공사장,
그 울타리 그 펜스 있잖아요.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 그랬던 것이 싹 뜯겨서 없어져요. 그냥 그걸 볼 때 야 우리 SK 그랬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금방 사라지니까. 그런데 돌은 쌓아 보니까 돌은 쌓아 놓으면 이거 허물지만 않으면 100년, 200년, 1000년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왜냐면 제가 쌓아 놓은 게 오래 가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도 남아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돌 문화는 해안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해안가 공동어장을 두른 원담과 군사 방어용인 환해 장성을 쌓을 때도 돌을 이용했습니다. 제주에서 해녀들이 가장 많은 이곳 하도리 마을에는 해녀들이 돌을 쌓아 만든 불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하고 난 후 돌을 쬐며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휴식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어린 해녀가 해녀로 입문하는 입문식도 여기서 하고 해녀들의 리더를 대상군이라고 하는데 대상군을 이 자리에서 뽑아요. 뽑기도 하고. 환진 씨가 돌담 쌓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제주의 돌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멘토. 네. 그리고 제주 돌문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돌을 쌓을 줄만 알지 실은 뭐 제주 돌문화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예, 저한테는 멘토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거 외에도 저를 예, 무슨 여러 가지로 뭐 계속 이제 도와주시고 있고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은 자꾸만 사라져가는 제주 돌담의 운명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제주 돌담은 제주도에 이를테면은 그 경관을 이렇게 검은색 돌담으로 탁 에워싸서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을 완성해주는 그런 완성체이면서 그러다 보니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천혜의 자원인 걸 모르고 자꾸 없애버리고 인공적인 브로크나 벽돌 같은 걸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돌담을 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돌담과 더불어 이제 올레길을 걷다 보면 더 명상적이 되고 어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이런 그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더 앞으로는 더욱더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들이 한가득 널려있는 이곳에서 요란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판진 씨는 제주의 마지막으로 딱 한 명 남았다는 돌 깨는 석공을 찾아갔습니다. 판진 씨가 옆에서 석공의 작업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놓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의 명맥이 끊길지도 모르기에 조바심도 생겼고 교육 자료로도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커다란 돌이 석공에 손놀림 몇 번에 두동강 납니다. 돌 다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석공에 손을 거치면 칼로 돌을 자르듯 반듯하게 잘려나갑니다. 이거 에어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에어로 해서 이걸로 아까처럼
아,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요. 이거 정을 이 세기로 요 세기로 해서 예, 정을 넣고 이렇게 여러 개 뚫어가지고 이 망치를 때리면 나갑니다. 예. 그럼 여기 저 쪽에 있는 돌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석축용에 이래 도로변이라든가 축 사는 데 용도로 씁니다, 이게. 축대? 예, 축대, 예. 축석, 예. 오, 그럼 이제, 그럼 여기서는 그 모양대로 전부 쪼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제 생각대로 80, 90%는 납니다. 아, 80, 90%? 예, 예. 그럼 이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작업 말입니까? 예, 예. 이 돌리를 예. 시작한 지 22년 됐습니다. 한진 씨는 현장 일이 없을 때마다 김상하 석궁을 찾아와 영상과 사진 등으로 기록을 합니다. 큰 돌을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와 크기로 깨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요. 이제는 이곳이 아니면 돌 깨는 법을 볼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없어. 그저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한 뭐 일곱 여덟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들 드시고 나이 드시고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남았습니다. 뭐 제주도에 혼자만 계시죠? 예, 혼자. 혼자서 이거 뭐 어떻게?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혼자서 뭐 못 할까 이게 그전같이 안 와가지고요. 이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옛날에는 뭐 산땀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 산땀 안 하고 석중용으로 나가긴 해도 지금 이 대석을 많이 쓰고 아니면 저런 사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런 잡석 그걸로 많이 하고 이거는 소비가 요즘은 덜합니다. 돌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석궁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진 씨는 자신이 이 일의 명맥을 이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 이런 석궁분들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마지막 남은 돌 깨는 석궁이에요. 그래서 또 이분도 언제 일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작업하시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 안 하는 날은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십니까? 아, 여기는 어느 날 어떤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이 북촌에 가면 돌을 깨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이제는 완전 이제는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이 북촌을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찾아냈어요. 아니요, 혼자 찾아다녔어요. 막, 예, 막 찾아다니는데 여기를 딱 보게 됐어요. 그날은 선생님이 안 계시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작업할 때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를 한 10번 정도 작업할 때 와서 사진도 찍고 뭐 옛날 얘기도 듣고 네,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이제 제주도의 오래되신 이 돌문화가 오래됐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옛날에는 석궁일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록도 하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오랫동안 일하신 석궁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외곽에 돌담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돌담 쌓는 사람들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돌담을 쌓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가 놓았다 하기를 수에 수천 번 반복하면서 가장 잘 맞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루에도 옮기고 쌓는 돌의 개수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역시 이제 돌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지금 98세세요. 98세신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오랫동안 이런 제주도의 돌담 문화를 이제
읽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돌담 싸는 게 내가 뵙기는 26세에 뵙기 시작해갖고 28대니까 기술자가 됐어. 그렇게 해서 옛날은 매 저 놈이 저 야 매 그걸 걸머지고 다니면서 돌 깨고 또 이 저 과손땀 우리가 과손땀 많이 쌌거든. 옛날 과손 담이 없어놨어. 농사 지어 먹다가 과손을 저 할 때는 울다리를 높게 쌓아서 방풍망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그 돌담을 높게 쌓는데 우리 김한석 높게 이상 쌓았어. 그때 돌살에 많이 다녔지. 3년 전 한진 씨는 화산섬 제주도와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돌빛나 예술학교 회원들과 해외 배낭여행 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된 제주 지역의 대학생들도 동행했습니다. Really 이곳은 영국 돌담협회에서 운영하는 돌담 교육 체험장인데요. 한진 씨가 운영하는 돌빛나 예술학교처럼 이곳도 현장에서 돌담을 쌓으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매끈한 영국의 돌은 울퉁불퉁한 제주의 돌보다 쌓기는 쉬워 보이죠. 교육장의 대표이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께 제주에서 가져온 돌담 사진을 보여주며 제주의 문화도 소개했습니다. 한진 씨 일행은 1박 2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영국의 돌담을 체험했습니다. 한진 씨도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돌담협회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곳에는 돌담의 기초를 배우는 초급 과정과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기숙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 과정이 영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있어 어디서든 석재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진 씨는 돌담을 배우러 온 젊은이들을 위해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Anyway, thank you very much for what you've done. Yeah. You've done a good job. You've done a good job. In fact, you've done a brilliant job.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여기 고맙다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돌 작업을 직업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These young guys want to have a job as a stone mason. They want to work.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Can you give them some advice? To do a good stone maker like you? Be keen and be reliable. Show enthusiasm. Mm-hmm. Be reliable. If you say you will be somewhere at a certain time, be there. Work hard. That's all I can say. Enthusiasm. Enthusiasm. Keen to do the job. Enjoy the job and show that you enjoy it. 즐기기도 하고 정말 왕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한진 씨 일행과 대학생들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이곳에서 영국 돌담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돌문화 축제가 열리는 아일랜드의 한 작은 섬으로 들어가 값진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영국을 가서 가자마자 바로 그 시골 동네였어요. 펜리라고 그쪽 맨체스터 시티 쪽까지 쭉 가가지고 근데 그 시골 영국 시골 풍경이 시골 도시 마을 풍경들이 엄청 예쁜 거예요. 돌담 돌로 막 다 집 지어져 있고 담 쌓아져 있고 농장 같은 데 보면은 양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도 다 돌담으로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제주도에서도
돌담을 계속 살면서 봤잖아요. 돌담이 이쁜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른 돌담도 보니까 아 이쁘네 이 생각 들고 거기서 직접 쌓아보니까 나도 이런 거를 쌓으면 쌓아서 예쁘게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돌담이 예쁘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직접 쌓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직접 쌓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생이던 민규 씨는 영국에서 돌아와 제주 돌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돌빛나 돌담 보존회 활동도 하고 한진 씨와 돌담 현장을 다니며 일도 배워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을 날라야 하는 고됨은 있었지만 보람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여러 그냥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정도우미 대학생들 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도저히 그 사무실에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냥 단순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흥미가 있고 밖에서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돌담을 알게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팔이랑 허리랑 하루 갔다 오니까 알이 엄청 배겨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부터 네. 병원도 생각보다 그때 낭만적인 일은 아니죠. 네, 생각한 것보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현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 다시 가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쌓아져 있구나 이게 딱 예쁘게 딱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뿌듯한 일이다. 성취감이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기서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살아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고 막상 제주도 오니까 이제 건설 붐이 대단히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건설 환경을 보니까 이 제주도가 제주도다운 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난개발이 되면 뭔가 이 제주도의 매력이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과정에서 아 그러면 가장 제주도에 가까운 어떤 그런 주택 이 돌을 접목한 주택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알게 되고 돌빈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돌 수업을 받아보니까, 아, 그러면 수업으로서 될 것이 아니다. 심화 과정을 거쳐서 직접 쌓기를 해보자. 그래야만 이 돌의 특성을 알아야 집의 어떤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담 보존회에는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돌을 옮기고 있는 석공 김창원 씨는 시인입니다. 그는 돌담을 쌓다가도 문득 시상이 떠오르면 일기를 쓰듯 매일의 일상을 시로 남깁니다. 그냥 시를 좋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죠. 좀 네. 시상은 언제 했던 적이에요? 돌 쌓다가 네.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최근에 우리 돌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매일. 일기 쓰듯이. 어제는 저희 점심 때 메뉴로 순두부집을 갔어요. 순두부집을 갔는데 그 순두부에 그날 오셨던 손님이 이제 식사를 우리한테 대접했는데 순두부랑 그 손님을 딱 이렇게 비교하면서 19절이 있습니다. 점심 사신다 하셔서 순두부집으로 향했는데
오늘 순두부는 담백하고 순하고 속여린 오신 손님 같기도 하구나 생각되면서 쑥스러운 느낌 한마디를 보태본다면 순두부에는 없고 손님에게는 있는 고상함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같은데 순두부에 없는 그 손님에게 있는 거는 고상함이 있다. 뭐가 와닿네요. 예, 네, 이렇게. 뭐가 와닿아요, 또. 아이, 피도, 아주 순수해요. 아, 피도님 이상하시네. 돌로 가요, 돌로. 그냥. 아, 돌라고 있을 때는 저는 좋아요. 예. 네. 돌라고 이렇게 함께 뭐, 뭘 하든지, 뭘 돌쌓기를 하든지, 돌라고 있으면 좋아요. 예. 네. 그나마 또 제주도는 또 진짜 돌이 많은 분이잖아요. 예. 네. 궁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이거는 했지만, 제주도 돌, 마음에 드는 돌을 다 갖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 욕심은 많았는데, 비웠어요. 비워야,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해가지고, 하나 하고 싶은 그것만, 이뤄놓으면, 작곡하시고 이렇게 음악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돌담은 왜 돌담하고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쪽 활동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제주에 와서 딸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딸이 조금 이제 한 6살, 7살 되니까 예,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얻고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직업으로 선택하시면은? 아, 세컨잡이라고 해야겠죠? 네. 예, 요즘에. 그래도 어떤,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이 일을 선택하는 길도 특별한 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주에서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육제도 네.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주에는 이 돌담이, 아, 돌이 일단 꼭 있어야 제주답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다움을, 만들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고 싶었었어요. 예.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힘들죠. 뭐, 똑같이. 노동일이잖아요. 예, 노동. 힘듭니다. 예. 또 그냥 미술 힘든 것도 있고. 어떻게 네. 그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으세요? 네, 적응하는 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이렇게 몸이 힘들었던 것 빼고는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치적으로 적응이 되는데 돌담 쌓는 방법은 이제 다 익히신 거예요? 아, 아직 아니죠. 이제 한 6개월 됐거든요. 네. 네. 돌담 쌓아보신 거 어때요? 쌓는. 일단 그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제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이런 돌들을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생활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군 거잖아요. 일구면서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집 주변이나 담 밭담 밭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한 게 예, 그게 이제 담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저도 일하면서 많이 힘든 걸 느끼거든요. 제주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가야죠. 100년. 아, 더 가죠. 이 돌담은 누가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천년도 가고 만년도 가는 게 돌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쌓아놓으면 이 담이 제가 죽어도 남잖아요. 그러면 이 돌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돌담을 누가 쌓았는가 사람들이 나중에도 얘기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게 저의 작품이랑 마찬가지라서 이제 대충 쌓으면 안 되는 거죠. 대충 쌓으면 두고두고 이제 욕을 먹게 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특히 이제 돌은 잘 쌓아야 됩니다. 아니, 저희 시골에서도 보면 아니, 저 집은 누가 돌집은 누가 지어서 이렇게 하면 아 저건 누구네 할아버지 지었대. 그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누구네 아버지가 진 거래. 그러다 이제 누구 할아버지 지었대. 이렇게 계속 이제 남아 있게 되니까 남아 있을 수 있죠, 그게. 그런 사명감은 있어요? 그런 사명감 없이 돌담 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은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쌓지 않으면 쌓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질 거 알면서 쌓으면 안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쌓아야 됩니다, 돌을. 투박한 돌을 수백, 수천 개 쌓아올린 돌담은 예술작품이 됩니다. 지금은 돌담과 조경리를 하지만 미술학도 환진 씨는 꿈이 많습니다. 돌담을 소재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예술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돌 조형물에도 도전하고 작품성이 돋보이는 근사한 돌집도 짓고 싶습니다. 돌이 있는 모든 곳이 그의 작업실이자 갤러리이자 삶의 현장입니다.